2020년 상반기 급락했던 국제 유가가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OPEC 플러스의 원유 생산 감산 결정 때문이라는데요. 유가 상승은 한국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도 같이 올라 가계 경제를 위축시켜 경제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2021년 급등하는 국제 유가는 우리 기업과 가정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국제 유가 상승세를 반영하여 약 43% 정도 오른다고 가정하고 유가가 올라 휘발유, 경유와 같은 석유 제품만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와 비석유 제품까지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해봤습니다. 유가가 상승해도 석유 제품만 가격이 인상되고 그 외 모든 비석유 제품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석유 제품을 중간재로 이용하는 기업이 대부분 상승한 비용을 부담해 구매력이 감소하고 가게는 석유 제품의 인상으로 구매력이 감소했습니다. 산업별로는 특히 석유 제품의 투입 비중이 높은 운송 서비스와 화학 제품에서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이 컸습니다. 반면 유가 상승으로 석유 제품 가격이 오르고 모든 비석유 제품 가격까지 상승한 경우 경제 전체의 줄어든 구매력의 절반 이상을 가게가 부담했고 민간 투자와 정부 지출에서도 비용이 증가해 구매력이 줄었습니다. 유가가 60달러까지 오를 경우 경제 전체의 구매력은 1% 정도 감소하며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로 비석유 제품 가격이 얼마나 오르냐에 따라 가게와 기업이 받는 영향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유가 변동의 요인을 분해해 보았더니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는 미래의 원유 수급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적 수급과 투기 수요에 의해 유가가 변동한 반면 위기 이후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와 원유 공급 감소가 유가 상승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가 변동 요인이 경제에 주는 충격을 분석한 결과 원유 수요가 증가해 유가가 오른 경우 경제 성장률이 주로 올랐고 원유 수급 불확실성으로 유가가 오른 경우 물가 상승률만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급등하고 있는 유가로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유가가 70달러, 60달러, 55달러로 오르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해 보았는데요. 유가 상승은 경제 성장률을 0.4에서 0.7%포인트 높이고 물가 상승률은 0.5에서 0.8%포인트 상승시키는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경기의 점진적인 개선이 국내 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국내 경기의 회복세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 유가가 급등할 경우 전기료와 같은 유가에 영향을 받는 상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유가 충격에 국내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축소하고 기후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원유 및 석유 제품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